감성 래퍼의 종결작 정규 2집 앨범으로 돌아온 PK 해만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년 만에 컴백이신데 잘 지내셨어요? 아, 예. 그 꾸준히 싱글 앨범 계속 냈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정규 앨범은 또 남다른 의미여서 네. 아마 이거 준비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4월에 김현주 씨랑 또 앨범 내셨죠. 디지털 싱글. 예, 건망증이라는 곡으로 여러분 네. 찾아뵀었는데 네.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팬이고 그래서 네. 또 목소리가 너무 이쁘세요. 네. 예, 그래서 그 관계자분이랑 연결이 돼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해서 예, 총 프로듀서 겸 예, 랩 피처링을 예, 했었죠. 네. 김현주 씨랑 예. 평소 이상은 김태희 씨랑 둘 중에 한 분만 보자. 아, 이거는 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런 문제 네. 같아서 네. 김현주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김태희 씨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어떤 굉장히 위급의 어떤 그 A급 배우로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김현주 씨는 그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네. 1년이라는 노래 때 네. 그 지금의 이범수 씨라든가 네. 대역을 해서 굉장히 아리따운 또 이렇게 수수한 미의 또 대명사였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실제로 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크세요. 근데 김태희 씨는 제가 지나가다 한번 뵙긴 했는데 키가 좀 작으세요. 네. 근데 이 또 얼굴에 또 예쁜 게 또 너무 좋아한다. 예.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아, 엄마가 예. 좋냐, 아빠가 좋냐. 예, 결혼을 두 번 하면 있더라도, 예. 예. 그 정도로. 두 번을 하시고 싶으실 정도로. 아, 그건 아니고요. 예, 큰일 나죠. 정규 앨범 이번 타이틀곡 티어스 제가 잠깐 들어봤거든요. 예, 티어스, 예. 예, 굉장히 서정적이고 곡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6분짜리 랩발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번 앨범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서 티어스라는 곡은 꼭 타이틀로 하고 싶었던 음악은 아니에요. 워낙 심의에 걸리는 노래들이 많았고 또 그중에서 제가 또 대중들한테 가장 좀 대중적인 어떤 느낌을 어필할 수 있는 곡이 TRC였을 뿐이지 꼭 TRC를 이걸 타이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둔 곡은 아니고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울해요. 굉장히 그루미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슬픈 건 아니거든요.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우울함 같은 것을 좀 알기 쉽게 가사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아마 멜로디랑 가장 잘 맞는 가사를 찾는 작업 중에서 이 곡이 가장 힘들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진짜 놀랐어요. 곡 중에 신입 소리가 있다고. 아. 듣다 깜짝 놀랐어요. 그 10번 트랙. 예, 예. 10번 트랙의 자기도문이라는 노래예요. 네. 네, 그 솔직히 저는 자비도문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 종교적으로도 너무 큰 신뢰고 네. 예, 그래서 많이 저도 제 안에서 양보를 많이 하고 대중들을 생각한 건데 자기도문이라는 내용 안에는 어떤 희노애락부터 고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살아야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욕구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 같은 것들을 노래로 표현한 것인데 이 노래는 듣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래 제목은 자기도문이 맞고요. 예. 원래는 뭐 별래나 이런 말해도 자위도문이 맞아요. 원래는 예. 근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 자기도문이라고 했고요. 그 마스터베이션 하는 어떤 그 신음소리를 예. 넣어서 효과를 좀 넣었는데 이게 또 본의 아니게 그 이반 사이트 있잖아요. 예. 네. 흔히 그 게이라고 부르는 네. 분들의 네. 그 어떤 사이트에서 또 1위를 했더라고요. 예. 그 노래 듣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앞에 부분이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던 거는 예,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의도했던 바는 전혀 아니고요. 그 곡에 맞는 그 코드에 맞는 곡이 있어서 어떤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예, 굉장히 저도 어떻게 보면 힘들죠. 자기 어떤 그 굉장히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운드나 퀄리티나 어떤 필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 제 신음소리 맞습니다. 네. 예. PK 해만 씨의 최종적인 꿈은 그럼 뭔가요?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네. 좀 더 잘 된다면 이제 뭐 문화부 쪽이나 네. 예, 아니면 뜻이 정말로 맞는 그런 어떤 그 투자자분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그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소년소녀 가장들로 돼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팀이요? 예, 예. 뭐 가정이 불우하다 아니면 저처럼 뭐 유년 시절이 좀 이렇게 비행기를 좀 타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나 어떤 배경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적이나 예술적인 성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심어주어서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재능이 있다면 정말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오래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뮤지션들을 만들 거예요. 그런 팀이나 그룹을 만들어서 에이전시 개념의 어떤 그 엔터를 차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뮤직비디오가 예, 릴리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소리바다라든가 뭐 멜론, 벅스 이런 유통사 사이트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마음껏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제 계획이라고 하면 이 노래를 많이 알려서 네. 이제 후속곡이 나오는데 이번 곡 날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예, 예 컬러링과 벨소리 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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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더 이렇게 관심이 필요해요. 예, 네. 관심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네. 더 많이 찾아봐 주시고 네. 더 많이 검색해 주시고 예, 네. 더 많이 들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